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유태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각주머니 접기 기본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은 보시는 것처럼 총 6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그렸던 삼각주머니 접기와 접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스텝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네, 다 그리셨으면 이제 위에 그림처럼 저희가 반으로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접기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가운데로 가져오면 가운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도형보다 조금 길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도 해제해주시고요. 네, 되었으면 이제 위에 그림처럼 저희가 접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두 도형을 이제 아래쪽이랑 왼쪽으로 정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먼저 정렬해주고 왼쪽으로 정렬해주세요. 자, 색깔은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반으로 접혔는데 위에 그림처럼 이제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꼭지점을 조금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 잡으시고 조금만 이동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반으로 접힌 모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왼쪽으로 접었다 피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도형 가운데에 갖다 대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맞춰주고요. 자, 이제 접었다 편 선이니까 선택을 하셔서 두께를 0.75로 맞춰주시고요. 점선 사용을 선택해서 3을 입력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골짜기 접기 선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텝 완성입니다. 이제 다음 스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을 잡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세요. 다 복사하셨으면 이제 앞에 있는 화살표는 필요 없으니까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었다 편 선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도형보다 짧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시고요. 이제 점선 사용은 해제를 하시고 두께를 0.25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다시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 올리는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 이렇게 45도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다시 선택을 이제 하시고 선의 두께를 0.75로 바꿔주신 다음에 점선 사용 3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또 화살표를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텝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잡으셔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셨으면 이제 앞에 화살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선은 도형보다 길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리셨으면 도형이랑 같이 선택을 하셔서 패스파인더의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도 해제해 주시고요. 근데 보시면 적기선이 안 보이니까 도형을 다시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이 삼각형을 접어 올리면 되는데, 저희가 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 꼭지점을 잡고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가져오기는 했는데 도형이 앞에 사각형보다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형이 딱 제대로 접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사각형도 마저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 꼭지점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접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잠깐 도형을 보시면 여기도 반으로 접혔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꼭지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린 걸 보면 전 스텝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다음 스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뒤집기 기호는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전 스텝을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이제 저희가 뒤집어 줘야 되니까 도형을 다 선택을 하시고 반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로 반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모양은 이제 얼추 같게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삼각형을 뒤로 보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위에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뒤에 있는 삼각형 꼭지점이 변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뒤로 보내기 전에 꼭지점을 변보다 살짝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은 모양이 제대로 나왔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골짜기 접기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도구 선택하시고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연결해서 선을 그어주시고 선의 두께는 0.75 그리고 점선 사용의 값을 3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기선까지 그리셨으면 이제 이어서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스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드래그 하시고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복사하셨으면 앞에 화살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접기선은 잡으신 다음에 도형보다 조금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파인더에 나누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여기 접기선이 안 보이니까 도형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와 같이 그대로 접어서 올리면 되겠죠.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꼭지점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여기 하얀 색깔 도형도 접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지워주면 접힌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꼭지점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정점 삭제 도구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고 혹시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꼭지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위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뒤에 있는 하얀 색깔 삼각형이 가운데가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종이 안쪽을 펼치는 걸 표현한 건데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쯤에 꼭지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점 추가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얀 색깔 도형 변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꼭지점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네, 이제 직접 선택 툴로 잡으신 다음에 적당히 중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꼭지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벌어진 그림이 완성이 되죠. 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꼭지점을 추가를 안 했으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도형과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종이가 접힌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벌어진 느낌으로 그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위에 그림처럼 산적기 선으로 바꿔주고 뒷부분에는 여기 골짜기 접기 선이랑 펼치기 기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변까지 양쪽 다 늘려주신 다음에 이제 선의 두께를 0.75로 바꿔주시고 이제 점선 사용을 선택을 해서 4, 2, 1, 2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접기 선이 됐죠. 다음은 골짜기 접기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한 이쯤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골짜기 접기 선으로 바꿔야 되죠.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점선 사용의 숫자 값을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짜기 접기 선이 완성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을 조금만 뒤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로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펼치기 기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고 대략 이 정도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그 회색 삼각형보다 앞쪽에 와 있으니까 조금만 뒤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옆에 보이는 여기 회전기호는 그대로 잡아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전 스텝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을 회전하거나 반사해서 만들어줘도 되지만 그게 다소 귀찮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색깔은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회전을 해야 되니까 변형에 회전 들어가셔서 45도 입력하겠습니다. 네,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이 도형의 두께는 0.5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께까지 수정을 해줬으면 이제 가운데에 접었다 편 선을 그려줘야겠죠. 선분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좀
조금만 줄여주고요. 네, 선의 두께는 0.25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의 맨 앞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안쪽으로 접힌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얀 색깔 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왼쪽 바에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단 임의로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지금 색깔이 이상하니까 두께는 0.5로 바꿔주시고요. 색깔을 하얀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꼭지점을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꼭지점에 만나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아래에 꼭지점은 잡고 대략 이 정도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맨 뒤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고 이제 위에 그림처럼 회색깔 삼각형도 그려줘야겠죠? 자, 먼저 잡으시고 Ctrl-C, Ctrl-V에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복사를 하셨으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미리 이렇게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바꾸셨으면 이제 이쯤 가져오신 다음에 하얀 색깔 삼각형과 정렬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오른쪽 정렬을 해준 다음에 위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음은 위쪽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맨 뒤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끼리 만나 있죠? 근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아래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도 똑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자, 삼각형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반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변형에 반사를 들어가신 다음에 세로를 선택하시고 복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정렬에 가로 왼쪽 정렬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쪽 다 삼각형들이 완성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맨 뒤에 있는 하얀 색깔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앞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그대로 수직으로 복사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일단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회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잡으시고 적당히 위로 가져와주세요. 네, 한 이쯤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꼭지점들이 지금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꼭지점들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스텝도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각 주머니 접기 기본형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전 강의에서 그렸던 삼각주머니 접기랑 다소 접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수업에는 이제 쌍배 접기 기본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